뭐 오기 전에도 이틀 전에도 혹시 몰라서 테스트 하고 왔는데 난 양성이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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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맞아. 그리고 원래 방종하기 전까지야. 뭐지? 여보세요? 축하했습니다. 아니 해주실 거면 완곡해주세요. 완곡. 아, 네. 한국은 언제 오시나요? 저 8월 달 초에 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 8월 초에 오시나요? 네네, 8월 1일쯤, 2일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 설마 페라리 타고 픽업? 인천공항 페라리 타고 픽업? 아, 그래! 아! 아, 진짜? 어, 대기에다가 바로 픽업해줄게. 근데 나 캐리어 한 두 개쯤 그 뭐냐 가성비 채운다고 존나 큰 거 두 개 들고 가건데 페라리에 자리 있어? 그걸 형 회사에서 알아서 데리고 갈 거야. 아, 형 와나나 회사에서. 정확하게 그 오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지면은 알려주게. 아, 알겠어요. 고마워. 아. 잠시만요. 제가 에이블 회사의 저력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도의사, 저 방송 중인데요. 저 그 8월 초에 0825군이 인천 공항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실을 차가 필요한데 뭐 아, 리무진을요. 아, 리무진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셔틀버스 빨리 알아보고요. 님들 대구까지 가는 거. 부모님네 집에 갔다가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가능성 없어 보여요, 씨발. 쫄이 아니라 리무진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저기 도의사 하시는 분 존나 피곤해가지고. 아, 예. 아, 머릿속으로는 씨발 0825가 누군데 그러는데. 아, 네, 리무진. 아, 피곤하신 거 아니시냐고. 아, 일단 그 앞에서 방송 허가 이런 거 다 받아놓은 상태고 뭐 백신 접종에 뭐 PCR 격리 뭐 이것저것 다 합법적으로 불법 없이 만들어놓은 상태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될 거는 수많은 극성 팬들 사이에서 제가 0828을 찾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아, 0828 인기가 지금 실감되는 게 바깥에 보면은 0828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차가 막혀있어요. 엄청난데 지금 도로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0828라는 존재의 인기를 저는 실감하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0828을 찾아야 돼요. 공항 안은 제가 지금 촬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비키세요. 오시면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팬심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과도한 행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폐예요. 어긋난 팬심이라고요. 호신술로 제압을 했어요. 아. 자기야 걱정하지 마. 네 남자친구는 내가 지킨다. 하루 엑스 보이프렌드였던 이 내가. 어? 공팔이씨! 안녕? 비키세요. 아, 여기 트위치 유명 스트리머 0828입니다. 오지 마세요. 여기 트위치 0828입니다. 0828. 와, 이거 근데 뭘 가지고 온 거야, 됐어. 나 피커 바로 들어가세요. 이쪽, 이쪽으로? 맨 뒤로 들어가세요, 맨 뒤로. 형, 나 머리 이틀 동안 안 감았어. 안 감고 왔다. 안 감았다, 아, 미친. 오케이. 아, 나 근데 진짜 뭔가 되게 지금 현실로 만나니까 되게 연예인 만난 것 같아, 형. 어떡하지?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아니, 지금... 근데 형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존나 잘생겼다. 나 그냥 뱉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물이 낫다고 그러잖아? 아니, 캠에서는 진짜 그냥 길쭉한 소세지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벤츠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를? 아, 이거 우리 회사 차야.
아 에이블 그거? 예. 아 그 혹시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솔프로 되나요? 아 예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니 저번에 완아라 형이 이거 데리러 온다고 리무진을 타고 온대요 형님들. 내가 그 리무진을 어떻게 구해오냐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가 있다고 회사를 창립했다고. 그리고 내가 리무진 가지고 오는 것을 농담으로 듣고 조리돌림 했다면서. 일단은 셔틀버스 빨리 알아보고요 형님들. 대구까지 가는 거 부모님네 집에 갔다가. 나 당연히 그런 줄 알았지. 그냥 뱉은 소리 줄 알았지. 여기서 더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역시 에이블 됐잖아. 아 우리 이제 0828이 현재 소속사 어딥니까? 저는 이제 픽셀 소속이죠. 픽셀 소속? 네네. 그거 아십니까? 뭐죠? 우리 에이블 이번 목요일에 픽셀 대표가 직접 천안 나와서 미팅했습니다. 오? 진짜? 아 근데 천안 왔다고 소식은 들었어 대표님. 예. 근데 저희, 에이블하고 미팅 때문에? 저희 너무 커져버린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에이블이 그런 대표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요?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것부터 보세요. 아니 창립한 지 시발 일주일도 안 됐잖아요. 아무튼 한국당 2년 3년 만인데 처음에 한번 왔었거든. 근데 그때 내가 유튜버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 신분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편집만 했지. 롤 유튜버 할 때 그땐 진짜 완전 나 혼자만 그냥. 아니 그래 온 김에 좀 물어보자. 뭐 나는 이제 처음이자 봤고 이제 스트리머들과의 약속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잡힌 것도 많고 보고 싶다는 사람도 진짜 많아. 그니까 그치 이제 뭐 기억나는 사람들 위주로 뭔가 좀 기대되는 케미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녀를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죠. 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왜 왔겠어. 만화나 보러 온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녀를 만나러 왔지. 그 죄송한데 채팅창에 김은별 봤거든요. 저 새끼 죽여주세요. 아 그게 아니고 0828씨 예, 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하... 그 녀석 부드럽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씨가 염색만 했지 그때. 아니 아니야 다른 사람 어? 다른 사람 염색만 검은색으로 이렇게 느꼈잖아. 아니 다른 사람이 있나. 아 다른 사람? 네. 아, 예. 아무튼 그녀를 만나는 게 그녀는 가장 기대가 되죠. 그녀는 페라리 위해서 즐거워했어. 자, 또 궁금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난 기대되는 게 한때 사장이었던 투보의 만남도 기대되십니까? 아, 투보도 만나면 좋지. 한때 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치. 일단은 근데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진짜 한두 명이 아니고 진짜 많아. 그냥 다 만나고 싶고. 그러면 지금 나 이후로 가장 처음 만날 사람은 누구죠? 마젠타. 제가 마젠타 스튜디오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지내기로 해가지고 이제 마젠타랑 다음 합방은 아마 마젠타랑 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그 날짜는 언젠가요? 지금 저희 거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나는 네가 그냥 가려는 줄 알았어. 아니야. 우리 가족은 대구에 있고 지금 가는 곳은 굉장히 빠르네. 야 그럼 뭐 벌써 하루 만에 두 명. 그치? 두 명 컷. 두 명 만나고. 근데 형은 그러면 나랑 뭐 안 하고 갈 거야 그냥? 데려만 주고? 아니 저희 또 한번 뵙기로 했잖아요. 언제요? 천안에서. 언제요? 아니 그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나름 스케줄 하나 잡읍시다. 어? 지금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난 진짜 부르는 대로 지금 그냥 날짜 적으면 돼. 8월 중순쯤에 그 소개팅 하나 할래요? 저 근데 아니 씨발 전량이 뽑아있다며! 공파님 캐나다 다시 가시는 거예요? 먼저 만났어. 한국당 밟은 지 3시간도 안 됐어. 이번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검사 빡세게 하더라 님들. 백신 난 2차까지 다 맞았고 자가격리 면제도 됐고 나는 문제없어. 뭐 오기 전에도 이틀 전에도 혹시 몰라서 테스트하고 왔는데 음성 떴고. 음성인가 양성인가 뭐지? 네거티브가 뭐야? 그러니까 양성이 네거티브. 음성이 그럼 난 양성이야. 와하 공아 조심히 놀다 가요. 양성이면 네거티브야? 넌 코로나라는 거야? 아니지 네거티브는 코로나가 아니라는 소리지 멍청아. 부정적인 거. 아니지 코로나 테스트 검사가 네거티브면 없다는 소리지. 네거티브니까. 아 결과에 대한 네거티브. 그래 뭔 개소리야 이거. 깜짝이야 이씨. 결과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방금 봐봐 논란 만들 뻔했다고 또. 아 야 이거 썸네일 쓰면 안 되나? 공발이. 공발이. 코로나야. 코로나 양성. 미친이야? 아니. 자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기야? 예. 네. 어디로 가야 돼? 나도 몰라 형. 근데 나 근데 진짜 유식이랑. 아니, 여기 다 도착 선생님. 지금 도착했나요 저희? 그러면 여기서 망조하고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0828 없는 0828 방송은 이거 0828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아 예예. 투수분들께 인사라도 이제 좀. 아 선생님들 그 아니 근데 팬들한테 좀 미안한 게 있기는 해. 뭐야? 거짓말 쳤거든. 무슨 거짓말? 아니 한국 다음 주에 온다고.
진짜 아무도 몰랐어. 근데 웃긴 거는 스트리머들도 많이 몰랐거든요, 다들. 아무튼 이렇게 몰래 왔는데 그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는 시간 보내다 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일단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빠이요. 바이바이. 네, 나중에 봐요.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네요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도레다케 주요이요 사케데